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인스트럭터 프로골퍼 송경수입니다. 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요, 스윙을 할 때 항상 이 손으로만 볼을 치려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실 프로 선수들도요, 몸을 쓰지 않고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팔로만 쳐도 굉장히 볼을 멀리 칠 수 있고 또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은요, 바로 팔로만 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을 쓰지 않고 팔로만 치게 되면요, 볼이 멀리 가지 않고 또 볼이 잘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몸이 같이 회전이 되면서 스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퍼들은요, 백스윙을 했을 때 하체를 가만 놔두고 또 팔로만 들기 때문에 엉덩이도 이렇게 빠지고요, 또 무릎도 많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스웨이 동작도 많이 나옵니다. 또는요,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동작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다운스윙을 해서 임팩트를 할 때는요, 볼을 먼저 맞추려고 하체를 쓰지 않고 손으로만 내리기 때문에 허리가 열리는 동작도 없고 또 체중이 왼발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피니시 했을 때도요, 체중을 오른발에 많이 남기고 자신의 허리를 완벽하게 목표 반대 방향으로 치듯이 들어가는 동작이 나오질 않고요, 그대로 멈춰버리는 동작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는요, 목표가 있으면 허리가 돌고 반대쪽으로 돌고 다시 또 돌아가는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동작을 쉽게 아마추어들이 따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요, 한번 어떻게 올바르게 허리가 움직이는지를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클럽을요, 골반 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자, 백스윙을 할 때 허리가 밀리거나 또는 이렇게 눌러버리는 동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턴이 되는 느낌으로 백스윙이 돼야 되고요, 다시 또 임팩트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허리가 열리면서 체중이 왼발로 가고 또 피니시 때는 완전히 이렇게 자신의 엉덩이와 모든 것이 목표를 볼 수 있게끔 돌아주는 동작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허리 회전이 어떻게 되는가를 느끼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연습하고 나서는요, 다시 또 자신의 손과 자신의 또 허리가 알맞게 굉장히 조화롭게 스윙을 되면서 허리가 돌아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듬과 템포가 같이 동반되면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무작정 또 손으로 스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허리를 막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과 허리가 아주 조화롭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요, 훨씬 더 쉽고 볼을 멀리 또 반복적으로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프 트레이너 선우원입니다. 지금 배워보실 동작은 브릿지하면서 균형깨기입니다. 우리가 그 골프를 칠 때요, 이 스윙을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굉장히 다 자기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들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 중에 우리 몸에서 가장 이 중요한 신체 부위가 하나 있는데요, 가장 큰 근육입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큰 힘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힘을 통해서 우리가 클럽을 휘두르고 그리고 볼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엉덩이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 하나 배워보실 동작은, 자, 누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동작을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엉덩이, 우리 몸에서 엉덩이 말고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큰 근육들이 보이죠. 허벅지, 엉덩이, 아니면 흉부, 이 큰 가슴, 이 어깨 넓이들. 그러니까 이 부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큰 근육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큰 살덩어리들, 그 부분들을 열심히 훈련하시고 개발을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 스윙만으로는요, 거리를 내거나 힘을 내거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늘 배워보실 동작 잘 눈여겨보시고요, 잘 따라하시면서 아주 강한 엉덩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매트 보이시죠? 매트에 누워서 몸을 바르게 일자로 누워줍니다. 손은 편하게 바닥에 대주시고요, 무릎을 세워주세요. 무릎을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요, 옆에서 봤을 때
자, 무릎하고 복숭아뼈가 지면하고 좀 수직과 가깝게끔 위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무릎과 무릎은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요. 이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등에 있는 견갑골을 바닥에 충분히 대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너무 띄우지도 마시고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커브를 가지고 바닥의 지면에 우리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슴을 넓게 펴주시고 힙을 천장을 향해 들어줍니다. 쭉 듭니다. 벌써 저도 힙을 들면서 엉덩이를 만져보면요, 엉덩이가 아주 단단하게 수축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동작만 계속 반복을 해도 우리는 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를 더 붙이는데 쭉 밀어서 이 브릿지 동작을 만든 상태에서 좌우로 비틀어 줍니다. 저도 지금 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이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요, 이 브릿지란 동작에서 이 다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균형을 깨면서 우리가 이 엉덩이의 근육을 좀 더 밀도 있고 강하게 만드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동작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세를 바르게 잡고 힙을 쭉 천장을 향해 밀고 좌우로 쓰러지듯이 이때 반대편의 어깨가, 회전과 하는 반대편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 힙에 대한 근육도 분명히 키워지겠지만 이 몸통의 코어, 이 코어에 대한 우리의 파워도 굉장히 크게 기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동작 몇 개 해봤는데 굉장히 숨도 차고 힘이 들거든요. 가정에서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급하게 그리고 너무 놀래듯이 동작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동작이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동작이 바뀐 터닝포인트 점도 부드럽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많이 놀래든가 아니면 멈칫하든가 이런 동작들 많이 하시죠? 항상 모든 관절의 움직임, 관절이 동작이 바뀔 때는요, 부드럽게 그리고 좀 안정감 있게 동작하셔가지고 아주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힘들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